아니라 뭐 계룡산 그런 거예요. 계룡산도 처음에 이성계가 그쪽으로 그쪽 시대가 좀 있었죠. 역사를 보면 그래 좀 있다가 안궁터에도 왕궁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그러면 정확히 기억된 것 같은데 지역이 참 대단하다. 무엇을 여기 만들어 호수가 조금 되죠. 마찬가지로
쓸데없는 소리 높이 떠고 싶어? 웃으면서 가야 돼. 문사장. 화강암을 부식시켜요. 그래서 이걸 다 떼어냈고요. 떼어내는 데만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전체 토탈 20년에 거쳐서 보수작업을 했고요. 네, 3년 동안 떼어냈고요. 여기 지금 가운데 작업하는 데는요. 목탑이 있던 곳이에요. 박물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앞에 입구에 20분으로 축소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 목탑이 저 가운데에 딱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탑을 먼저 만들던 기술자들이 얘는 불에 취약해요. 그러니까 석재를 가지고 만들어보자 해서 석재로 변한 최초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한옥 건물 짓듯이 9층인가? 네. 네, 9층이에요. 저기처럼 똑같이 9층이고요. 이렇게 지붕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어요. 근데 한옥 지붕처럼 이렇게 춘향 끝이 올라갔죠. 이게 백제탑의 특징이에요. 춘향 끝이 올라가려면 양쪽 다리의 기둥을 여기 양쪽 끝에 기둥을 약간 높게 해요. 이거를 비서승 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옥 건물 질 때도 똑같이 쓰이고요. 또 벽면을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끝에를 안쪽으로 쏠려요. 안 쏠린 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한옥 질 때 역시 똑같이 쓰여요. 왜 그러냐면 한옥 가서 지붕을 보시면 지붕이 한 3분의 1은 되잖아요. 우리 한옥 건물 보면. 그래서 이 지붕 벽체를 반듯이 하면 멀리서 봤을 때 집이 이렇게 벌어져 보인대요. 다 짚고 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착시 형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안으로 밀어서 짓는 안 쏠린 기법을 얘도 똑같이 적용해서 했고요. 양쪽에 귀솟은 기법을 하니까 양쪽 돌이 높아요. 근데 나무일 때는 가운데 나무가 휘어져요. 근데 여기 가운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휘어질 수가 없어서 쇠줄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에 부부재가 60% 들어가고요. 쇠부재가 40% 들어갔는데요. 쇠부재는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부식되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를 쇠부재로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 기둥대 양쪽에 보시면은 흙하고 쇠돌이 접합돼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저기 사이를 구멍을 뚫은 다음에 봉을 넣어요. 쇠봉을 넣는데 외국에서는 납 아시죠? 납봉을 넣고요. 여기서는 최신 기법이 들어가서 티타늄 봉을 넣었어요. 그리고 접착제도 붙였고요. 이쪽은 돋보기 때문에 못 들어가지만 저쪽은 들어가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에서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의 답도 밑에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문화재, 그러니까 사리 장원부가 묻혔을 줄 알고 일본 말인지 모르겠어요. 빠르라고 있어요. 연장. 네, 그걸로 들어가지고 여기를 꺼내려고 봤는데 네, 돌 귀퉁이가 조금 깨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발견을 못했죠. 왜냐하면 심주석 가운데 기둥 있는 맨 밑에 1층을 25cm로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리 장원구를 넣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 사리 장원구는 미륵사지 박물관에 가서 다 보실 수가 있는데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안에를 파가지고 이렇게 내용물을 넣었는데요. 정확하게 보면 여기 가운데 여기서 팠고요. 지금 여기 이거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둥대 있고 여기 사이를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요. 한옥 짓듯이 이렇게 꿰맞춤 기법을 했어요. 그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하는데 그런 기법으로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게 들어있는 나왔죠. 네. 거의 마녀점 정도 나왔고요. 그거 어디 유튜브 올리실 건가요? 대인 소장이신가요? 네, 유튜브 올리시면 안 돼요. 자, 이쪽에 보시면요. 사리장구 나온 건데요. 요거는 깨진 거를 재현해 놓은 건데요. 여기가 0.4cm 입구가. 그러니까 쌀알 크기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요 작은 거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가장 귀한 거는 우리 속 안에 넣잖아요. 유리가 가장 귀했어요. 그래서 유리병이 가장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유리병을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요 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병을 이렇게 포개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구슬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유리가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유리 구슬을 넣었고요. 여기 작은 거 하나, 이게 부처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로 봐요. 얘만 요 병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병 두께가 종이처럼 얇아요. 그래서 바람을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러니까 세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고요.
그래서 요 밑에는 다 가스러져 버렸어요. 1400년이나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2015년도에 이 탑을 다시 보수공사를 마칠 때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고요. 대신 탑돌이를 하시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탑에 대고 요쪽 방향으로 도시는 거예요. 항상 탑돌이 가서는요. 반대로 돌면 그 안에 계신 부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가서 네, 반대로 도시지 말고 오른쪽 어깨를 탑에 대고 도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례 좀 어디서 오셨어요? 광주. 네, 여기는 무왕이 만든 곳이에요. 근데 이 무왕은 엄마는 저기 마룡지 연못에 살던 과부고요. 아버지는 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출생에 관해서 아버지가 용인 사람은 이 무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박혁걸스의 김할지 다 어디서 태어났냐면 알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알에서 왜 태어났냐면 알은 태어나서 그게 까져서 밖으로 나오면 새가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래서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즉 자기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보다 조금 우수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래서 태어났는데요. 이 무왕만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유일하게 용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왕이 용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왕족이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근데 부여가 여기서 굉장히 멀어요. 물론 차로 가면 한 시간 정도 되면 다 걸어 다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여기에 왕족이 있었다는 거는 당계 혈족이거나 몰락한 왕족이거나 그런 걸로 보고요. 근데 엄마는 과부라고 했어요. 과부가 왕족 통과하고 결혼했어요. 좀 딱 생각이 드시죠? 엄마의 집안이 막강 파워야. 그죠? 그래서 왕족하고 결혼을 했고요. 더군다나 과부인데.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무왕을 낳아요. 근데 이 무왕이 신라의 진평왕의 셋째 딸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옛나라 집에서 꼬셔가지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여기 저기 위에 올라가면 산 중턱에 사자사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고요. 그만큼 내려가셔서 뒤를 딱 돌아보면 산 중턱에 절 하나 보여요. 그 절 사자사에 지명법사라고 좀 신통방통한 법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데 여기가 연못지였어요. 저 뒤에 있는 연못지가 연못지가 아니고요. 여기가 연못지였는데 여기에서 미륵 부처님 세 분이 슉 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왕비가 여기다 그 미륵 부처님 세 분을 위해서 탑을 세 개 하고 그 뒤에 지금으로 치면 대웅전이에요. 금당을 세 개를 짓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양식의 사찰은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제시대의 사찰의 특징은 탑 하나에 금당 하나예요. 근데 여기만 유일하게 탑이 세 개에 금당 세 개가 들어간 양식으로 절을 지었고요. 처음에 내가 여기 용신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당에 가보시면 금당에 출입구가 4개가 있어요. 여기 바로 뒤에 네. 건물 금당에 가보면 출입구가 4개가 있는데요. 그 벽돌을 구멍을 안 뚫어놔서 그렇지 원래는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에 가보면 가문사지, 경주 그 옆에서 가보면 가문사지 혹시 가보셨나요? 가문사지 가보면 가문사지 절에 구멍이 2개 뚫려 있어요. 왜 뚫려 있냐면 그 아버지 문무왕이 용이 되어서 바다를 지키다가 그 법당에 와서 피곤할 때 쉬시라고 그 아들 신문왕이 그 절을 만들었어요. 가문사지를. 그래서 용이 되어서 수호를 가지고 와서 법당으로 피곤하게
많네 이거 봐봐. 더 큰 것도 있고. 여기서 왜 말이 나와? 상가시오라. 진짜 여기서 다 놨어. 여기 사용할 게 없는 거죠. 이제 다른 데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전부 다 이대로 했어요. 아 근데 저기는 전부 다 새로 만든 거잖아요. 보건소. 네, 저거는 그렇지. 네. 이런 거 갖다가 짜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잖아. 이거 짜 맞추는 거.